카드 캐피털사의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올해 처음으로 15%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캐피털사 20곳의 11월 말 기준 신용 대출 금리는 단순 평균 15.65%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한 달 전보다 0.74%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.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15%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.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여전사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고객 수요를 줄이는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